그러니까 재미있을 만한 코스로 가는 건데 자꾸 힘들다고 그러고 아, 산토끼 TV 오늘 청설모이네. 청설모 저희 청설모 예. 보니까 오. 여튼 산토끼 TV 오늘 북한산 비탄방으로 리치 코스로 영민대장이 리딩하는 그 코스를 오늘 산악회에서 왔습니다. 오늘 등산 코스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고 쫓아가는 거라서 약 한 7, 8km 정도 탈 예정이고요. 불광사에서 올라가서 기자능선 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막 비가 많이 왔는데 역시 날씨 요즘 비가 멈췄어요. 이 앞쪽 불광사에서부터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Ready, go! 제가 저 불광 그 중학교 앞쪽에 어렸을 때 살아서 이 불광사에서 올라가는 산 코스는 막 중학교 때부터 수시로 올라다녔던 그 코스인데 오늘 영민이가 어떻게 리딩을 할지 몰라서 어느 코스로 갈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이쪽만 오면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항상 나는 그런 코스입니다. 어렸을 때 이 코스를 올라갈 때는 엄청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높게 느껴지지는 않고 그냥 가볍게 느껴지네요. 뭐 안 힘든 산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 구간이 좀 만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말하는 순간 바로 치고 올라가는 길이네요. 폭포 슬랩이라고 이쪽 방향에서 비탄방으로 올라갑니다. 참 많이 왔던 공간이긴 한데 네, 올라갑니다. 리치로 가는 적은 또 처음이네요. 리치로 이제 암릉 살짝 올라오 보니 저 앞쪽에 이제 향로봉 보이고 능선 너머로 해서 향로봉이 위에 보입니다. 자, 일행들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출발했던 요 이제 폭포 쪽 그 밑에 폭포 쪽에서 이제 암릉 타고서 올라왔습니다. 두 바위로 올라가자. 두 바위. 저 튀어나온 거? 저 바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두 바위 올라갔다가. 들어갔다가 좁아요. 가보면 이쪽 방향이 기자능선 오를 때 오른쪽에 있는 보이는 그 바위 구간인데 요 바위로 해서 리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잘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평지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마찬가지야. 기자능선에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출발하는데, 야, 오늘도 하늘이 참 너무 이쁘네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이 구름이나 뭐 하늘은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이곳에서 이제 다 그 향로봉 쪽으로 향합니다. 향로봉 찍고 이제 하산길로 하산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원효봉 쪽도 비탐으로 갑니다. 아, 저도 이 길은 처음이라서 또 어떨지 모르는데 이제 그 뭐 구간이 이렇게 빡시지 않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람이 그래. 이제 비 온다고 해서. 오빠가 좀. 좋다 좋다. 원효봉 밑에 호수 동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런 데가 있었네. 야, 참 대박이다. 여기가 호수 동굴이랍니다. 헐. 아, 여기가 호수 동굴인데 호수 같이 생긴 애가 여기 있네요.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포수 동굴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야,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또 전혀 다른 뷰가 보이고, 아, 적두리 쪽 보이고, 저 앞쪽이, 저기 계양산 같은데? 계양산 쪽인지 관악산인지, 방향산으로는 관악산 쪽이겠네요. 여하튼, 야, 비 오는 날, 여기서 뭐, 야, 비 오는 거 보면서 막걸리 한 잔하면 최고일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포수동굴에서 다시 암릉 타고 올라갑니다. 야, 기동차구만. 아, 리치 구간은 야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스릴이 있으면서 물론 이제 막 힘들게 올라가는 그런 코스는 저도 못 가고요. 이렇게 완만하다기보다도 그냥 가기 뭐 어렵지 않은 그런 곳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영민아, 땡큐. 이런 코스 알려줘서 땡큐. 자, 향로봉이 얼마 안 남았죠. 여기서 이제 그 불광사로 다시 원점의 길로 이제 지금 저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죽두리봉 가기 전에 불광사 쪽으로 다시 원점의 길 하겠습니다. 근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향로봉에 도착했습니다. 향로봉에서 바라보는 뷰 뭐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또 봐야죠. 올 때마다 봐야죠. 역시나. 아이고, 좋다. 저희가 올라왔던 장소고요. 이제 백운대가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향로봉에서 이제 비탄 쪽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합니다. 가는 길은 능선을 타고 넘어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올라왔던 구간에 왼편으로 조금 쉬운 코스로 해서 지금 이제 등산객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제가 조금 더 어렵게 올라온 반대편 코스로 올라가고 그 옆쪽에는 저희가 아까 포수 동굴 여기 포수, 이 왼쪽이 포수 동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오른쪽으로 해서 향로봉 쪽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험난한 구간 이겨내고 올라온 멤버들은 아이고 얼굴에 화색이 가득입니다. 아, 여기서 단체 사진 하나 남겨주고 이제, 아, 이제 진짜 뭐 어려운 구간 없겠죠? 영민이가 어떤 구간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동영상! 아, 일반 등산로로 내려갈 줄 알았더니 역시나 영민이 제가 모르는 그 비탐길로 또 다시 내려가고 있네요. 또 이 코스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그 리치 구간은 이제 모두 끝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상림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뭐 잠시 쉬었다가 오늘 일정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행들 이제 뒤편에 이제 잘 잡아서 마지막 그 간식 타임 할 예정이고요. 뒤풀이하고 마무리 할 텐데, 자, 오늘 총평하자면, 역시나 제가 안 가본 코스 와봐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다시 꼭 와봐야 되겠다. 뭐, 이 정도 느낌. 다음에 또 일정을 잡아서 한번, 그 코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가슴 한 켠에 시간을 모두 담았습니다. 바이바이!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하튼, 또 다른 또 이제 등산로를 알게 돼서, 아, 완전 좋네요. 아, 하산길에 보니까, 와, 역시나, 안 가던 길을 가니까 못 보던 풍경을 보게 됩니다. 이야, 됐다. 참, 이 구간을, 진짜, 30몇 년을 몰랐던 구간인 거죠. 그렇게 많이 여기를 왔지만, 역시, 안 가본 구간을 오니, 너무 좋습니다.